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죠? 예. 다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솔직히. 싶었어요. 예. 캠퍼스에서 활동을 활동을 계속 하다가, 저희 코로나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해서 잘 못했는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자주 못 얼굴도 자주 못 뵙고, 그냥 뵙고, 카톡상에서만 계속해서 카톡상에서만 이제 대화를 했는데, 좀, 대화를 했는데, 좀, 이 올해는 올해는 정말 좀 정말 좀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예, 뭐 예, 사실상 뭐, 저도 이제 사실상 저도 주식이라는 이제 부분은 주식이라는 조금, 부분은 조금, 뭐 올해는 올해는 했지만,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다고, 사실상 뭐 초보를 사실상 뭐, 탈출한 탈출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어느 이제 정도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상만 상만 가지고 있는 가지고 사람 중에 있는 하나고, 사람 중에 저도 똑같이 하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같이 여러분들과 투자자입니다. 같이 투자자입니다. 예, 기초 투자를 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 나만의 이제 나만의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부를 창출할 수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계속해서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있는 사람 중에 한 고민하고 명입니다. 있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왕초보가 왕초보가 주식 투자를 배울 투자를 것들. 배울 것들. 그러니까 초보들이 초보들이 사실상 처음 사실상 처음 들어와서 들어와서 실수를 하는 것들이 실수를 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사실상 귀중한 기중한 나의 기중한 나의 돈이 돈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손실을 이제 손실을 받고 받고 그 손실을 그 받고 손실을 나서 받고 사실상 나서 또 보면 또 보면 또 포기를 하게 포기를 되고 하게 되고 이게 이게 악순환으로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돌아가는 예, 또 저희 땅나무 땅나무에서 오늘 오늘 와서 지금 와서 촬영을 지금 하고 촬영을 있지만 하고 있지만 캠퍼스에 있는 계시는 캠퍼스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다 투자를 투자를 하고 하고 계신데 계신데 과연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투자를 대한 해야 될지 고민도 대한 많으실 고민도 거고 많으실 또 거고 주식은 주식은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해야 다 된다라고 해야 생각을 된다고 하시는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나는 그럼 나는 어떻게 어떻게 주식이라는 걸 투자를 주식이라는 해야 걸 투자를 될까라는 해야 고민을 될까 많이 라는 가지고 있을 것 고민을 많이 같아서 가지고 있을 것 그래서 같아서 그나마 좀 그나마 미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제가 가지고 제가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지식을 같이 같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눠보자 나눠보자 오늘 이 오늘 방송을 좀 찍게 됐습니다.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스타트 스타트 자체는 자체는 사실상 이제 사실상 이제 위기가 위기가 기회라는 거, 기회라는 그 거, 다음에 그다음에 1등에서 5등만 1등에서 5등만 공략하라. 공략하라. 그 다음에 장기적인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목으로 승부하라. 그 승부하라. 다음에 4개, 4개 공리가 답이다. 공리가 요 답이다. 4가지를 요네 가지를 가지고 가지고 오늘 오늘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시작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 합니다. 보려고 합니다. 위기가 곧 위기가 기회다. 곧 기회다. 사실상 사실상 이제 이제 코로나가 올해 코로나가 올해 3월달, 2월달부터 이제 계속해서 2월달부터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발생을 했지 그래서 그런 않습니까? 코로나에 그런 대한 코로나에 기본적인 대한 상황과, 기본적인 그 다음에 상황과, 그거에 그거에 의한 의한 뭐뭐 경제적인 경제적인 상황. 상황.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주식을 주식을 하면서 하면서 코로나 코로나 위기가 위기가 어떻게 저희한테 어떻게 다가오면서 다가오면서 또 정책 자체가 정책 지금 뭐 자체가 보면 지금 부동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정부가 억제하는 정책으로 억제하는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그런 가고 부분에 있기 대해서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조금 기본적으로 조금 심화 학습을 하고 심화학습을 하고 단계를 좀 단계를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사실상 코로나 저희가, 저희가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그진 반백년 사는 사람 중에 한 중에 명이고, 한 명이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셨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경험하지 사실상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시대를 같습니다, 살고 있는 저희가.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라는 게 엄청나게 세상을 엄청나게 세상을 바꿔버리고, 문화 바꿔버리고 자체를 바꾸고 문화 있는 자체를 바꾸고 그런 있는 그런 현실에서 저희가 살고 현실에서 있는데, 살고 과연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과연 이게 언제까지 아직까지도 갈지 확답이 없는 확답이 상황이기 없는 때문에, 상황이기 그런 때문에 부분에서 그런 저희가 부분에서 미래를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바꿔간다. 바꿔간다. 코로나는 전 코로나는 세계에 전 있는 세계에 모든 미래에 모든 대한 부분을 미래에 대한 바꿨다라고 부분을 보시면 될것 바꿨다라고 같아요. 보시면 새로운 말이 또 새로운 말이 나와버렸죠. 또 그래서 나와버렸죠. 코로나라는 코로나는 뉴노멀 시대. 뉴노멀 시대. 뭐 아예 없던 것들이 아예 새로 없던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면서 이런 이런 신조어까지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상황. 뉴노멀이라는 그런 우리가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뉴노멀이라는 그런 시대에 또 그런 살고 시대에 있고요. 또 살고 있고 계속해서 또 그렇게 계속해서 될 또 거고요.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이게 뉴노멀 근데 이게 시대가 뉴노멀 생기면서 이게 시대가 떠오르는 게 생기면서 있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홈이라고 저희가 보통 홈이라고 읽는데 H의 헬스. 지금 지금 건강인 부분하고 건강인 그다음에 부분하고 사람이 생명 부분 사람이 생명 이런데 부분하고 엄청나게 지금 이런데 헬스케어 쪽으로 헬스케어 엄청나게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각이 되고 사실상 예전부터 이제 있습니다. 헬스케어 예전부터 부분 이제 자체는 헬스케어 부각이 부분 되었지만 부각이 되었지만 코로나가 이게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이게 나서부터는 발생을 더 하고 엄청나게 더 제약바이오 엄청나게 쪽부터 제약바이오 자기의 생명을 쪽 자기의 어떻게 잘 생명을 어떻게 보전을 보존할까에 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부분에 있고요. 대해서 그다음에 엄청나게 오, 온라인 부분. 온라인 부분. 사실상 코로나 발생하고 코로나 나니까 전부 다 발생하고 비대면으로 전부 가고 다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사실상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이제 키오스키를 이용해서 이제 키오스키를 비대면으로 가고 비대면으로 있었는데 가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은 한 사실상은 2025년에서 2030년에 되면 비대면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했는데 활성화될 거라고 그게 했는데 엄청나게 그게 엄청 10년 정도의 시대를 10년 정도의 시대를 앞당겨서 앞당겨서 지금은 아예 지금은 아예 비대면으로 대면을 비대면으로 하고 싶지 않죠. 하고 싶지 않죠. 사실상. 사실상 그런 세대로 지금 그런 들어가고 세대로 있고요.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메네셀 메네셀 방역 쪽이죠. 방역 쪽이죠. 한국이 지금 한국이 사실상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코로나가 나서 발생하고 엄청나게 나서 방역 부분에 방역 빠르게 부분에 진행을 빠르게 해서 그게 그게 한국 이 작은 나라가 이전 세계에 작은 나라가 전 알려지는 세계에 계기가 알려지는 됐습니다.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코노미 홈. 지금은 사실상 비대면으로 가고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행위적인 운동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요 네 가지 항목에 관련된 주식을 샀던 분이라면 지금쯤 엄청나게 성공을 하셨겠죠. 사실상 저도 사지는 못했어요. 사실상. 네, 그런 기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빨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거. 저희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저희가 많이 바뀐 게 그거지 않습니까? 마스크. 사실상 저는 비염이 있어서 마스크를 좀 자주 쓰는 편인데, 사실상 겨울에는 마스크를 좀 달고 다니는 편인데, 지금은 사시사철 마스크를 씁니다. 저희가 생각을 했겠어요. 한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한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옆에 오는 거 사실상 좀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사실상 좀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 사실상 뭐 IT 쪽은 거진 다 재택근무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뭐 사실상 비대면으로 지금 학교 안 가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거진 학교 안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안 가라면 뭐 지역에 따라서 일주일 단위로 이제 뭐 갔다 안 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공유경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우버나 택시나 이런 공유경제를 지금 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개인의 소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끝에 개인의 소유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자동차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이게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주가하고 반영을 해보면 현대자동차가 곤두박질 치다가 올 초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과 주가는 그냥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비대면으로 해서 우리가 트렌드 자체가 의료 시장,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헬스케어, 그 다음에 홈오피스, 원격, 줌으로 지금 다 수업하고 지금도 저희 원격으로 지금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 대중문화에. 온라인 유통이 뜨다 보니까 뭐 아마존, 엄청나게 지금 급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행이나 관광은 지금 몰락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보시면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지금 좌석을 전체 드러내고 지금 전부 다 화물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대한항공은 발빠르게 변형을 해서 그나마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광이나 여행 산업 자체는 그진 몰락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중교통 자차에서 뭐 자동차를 전부 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현금이 없는 사회로 가고, 그 다음에 현금이 사실상 예전에는 저희가 지폐, 사실상 카드 쓰는 거, 지폐 쓰는 게 그진 5대5로 썼는데 지금 그진 현금 안 쓰려고 그래요. 왜? 만지면 종이에 묻어서 내한테 간염이 될 수 있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그진 사용이 안 되고 전부 다 그진 다 이제 카드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안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자나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주식들이 또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수료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자가 없는 상태, 제로금리 상태로 갔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 시대가 뭐 저희 지금 금리가 확연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가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을 또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거는 주가는 우리 주변에서 경제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좀 고민을 하고 깊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아 그때 당시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상 코로나 생기고 나서 집에서 제일 많이 생겨요. 넷플릭스 보는 영화에 집에서 영화관을 못 가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주로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인터넷상에서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급격하게 제일 먼저 성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그 18년하고 17년, 18년, 19년에 이제 증가세입니다. 이게 사실상 증가세가 두 배 정도 증가했는데 지금 19년에서 20년을 봤을 때 그게 9배 증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예전에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 꼽아가지고 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CD로 사실상 넘어갔거든요. CD로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넷플릭스의 영화관하고 넷플릭스, 누가 집에서 이 넷플릭스 보고 앉아있냐. 그래도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영화관에 가면 그진 텅텅 비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밀폐 공간에서의 여러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하면, 코로나 아직까지 약이 안 나왔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